처음하다. 아까 왜 이렇게 네. 강의 들으면서도 이렇게 눈물 훔치던데 뭔가의 그랬어요?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걸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면으로기도 하고 제 성격이 제가 다 해야 좀 마음이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저를 되게 조금 요즘에 와서 섭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려고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인 거든 어쨌든 이제 동서보다 더 항상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보면 어머님이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동서만 너무 챙겨주시는 거예요. 섭섭하죠. 근데 그게 너무 섭섭해서 동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동서가 딴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동서하고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속상한 거 이런 것도 동서랑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런 걸 몰라주시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내가 예민해지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요즘 좀 속상 어머니 전화를 두 달 동안 안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그래서 약간 이게 세 줄 밀착 관계에서 네, 나 이제 지쳤어 못 하겠어. 예, 네, 이제 단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해 보면. 이게 딸이건 며느리건 다 만만한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제일 편하고 만만한 자식. 그래서 맞아. 제일 잘하는 자식한테 부모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우리는 대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일 잘하는 자식은 얘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얘가 뒷전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얘는 원래 희생하는 애, 얘는 원래 네, 착한 애, 얘는 네. 원래 그런 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더 챙기는 거예요. 만만한 그래, 자식. 그런데 이 만만한 자식은 예, 늘 섭섭합니다. 그래서 착한 자식 컴플렉스,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그걸 참고 참고 참다가 조용히 연락 끊어요. 예. 근데 어머니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착한 며느리 좀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유세하셔도 돼요. 어머니, 귀엽게, 귀엽게 유세하자. 어머니. 동서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는 동서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섭섭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거기다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나 같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해. 미안하다 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그렇게 나는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할 소리지 마. 아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우리 윤영재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하지 우리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저 섭섭해요. 우리 며느리는 저 어떻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집단이야. 성격 자체가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센 언니예요. 누가 봐도 센 언니야. 나긋나긋하지 않다. 우리 며느리 같을까?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끼리 모이면 며느리 쉽지 않았다니까. 섭섭한 것만 얘기한데. 진짜 힘든. 힘든 스트레스 직종이시네. 오늘 강의 어렵다. 막장한 시어머니들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한...